죽음의 도시에서 항상 갇혀있기만 했던 건 아니다. 한때는 우리도 회랑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지. 그때 그를 만났다. 타라니스. 타라니스는 나와 달리 소원을 비는 자들을 아꼈다. 타라니스와 거래하는 자들은 안전했지. 손해가 막심했을 텐데 그의 자제력이 흥미로웠다. 나의 예술, 꿈의 회랑, 여왕과의 춤은 점차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지. 그를 통해 난 끊임없이 거래하고 배를 채우는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를 맛보았다. 타라니스는 그의 은신처로 날 초대했다. 검은 정원의 존재로서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 소원을 망치며 느꼈던 기쁨도 그 황홀한 순간 속에선 빛이 발했지. 우린 후계를 만들었다. 비밀을 만들었지. 그리고 아함카라를 학살하는 사냥이 시작되었다. 자유를 뺏기고 여왕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타라니스와 나는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속삭일 수 있었다. 공간 사이로. 어느 왕이 다가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때까지는 말이지. 나는 국왕이자 용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로 말하자 타라니스도 알았지. 그리고 우리 종족에겐 금기시된 일을 했다. 자기 소원을 이뤘지. 대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소원은 알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이었다. 보호해줄 리가 올 때까지. 그대 같은 소원 파수꾼을.